안녕하세요. 오늘도 소셜미디어 슬랭스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G에서 K로 시작하는 슬랭을 배워볼게요. 먼저 G로 시작하는 슬랭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Gen Z.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Z세대를 뜻하는 말이에요. Z세대라는 거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젊은 세대를 이르는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 그래서 전체 형태는 Generation Z입니다. Generation은 세대란 뜻이죠. 예시를 볼게요. We'll be able to stop the protesters. 우리는 거기 항변하는 사람들을 멈출 수 있을 거야. They are Gen Z. Z세대인데? Oh no. Z세대는 뭔가 멈추기 힘들다고 이 Police Officer B가 판단을 한 거죠. A도 마찬가지고. 지에프는 무슨 말의 줄임말일까요? 그렇죠. 여자친구를 뜻하는 girlfriend의 줄임말이죠. GF로 줄였습니다. 고스트. 고스트는 무슨 뜻이죠? 네, 유령인데요. 내가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유령처럼 행동하면 어떤 게 되는 거죠? 잠수 타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To avoid someone until they get the picture and stop contacting you. 누군가를 피하는 건데요. 언제까지 피하는 거냐면, 그 상대방이 상황을 이해하고 당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그만할 때까지 어떤 한 사람을 내가 피하는 걸 말해요. This guy is annoying you. 이애 정말 짜증나. I'm gonna have to ghost him until he gets the point. Get the point는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요지를 이해하다. 요지를 이해할 때까지 그를 내가 잠수를 타서 얘 무시할 거야. I'm gonna have to. 여기서 GUNA는 gonna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채팅체를 그대로 옮겨와서 이렇게 채팅 용어로 그대로 쓰인 문장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글로우 업. 여기서 글로우는 무슨 뜻이죠? 글로우는 립글로우 할때 많이 봤잖아요.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빛나다. 정말 빛나는 상태인 거. 그러니까 외모를 멋지게 꾸미는 것 또는 외모 정신 상태 등이 더욱 좋게 변화하는 것이란 뜻인데요. A mental, physical, and an emotional transformation for the better. For the better는 조금 더 좋은 상태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변화하는 건데요. 좀더 나은 상태로 변화하는 거를 glow up이라고 합니다. 예시를 볼게요. She has really had a glow up since the last time I saw her. 그녀는 정말로 glow up 했다. 그러니까 외모나 신체나 그런 감정적으로 정말 사람이 좋은 쪽으로 성장을 했다. Since the last time I saw her. 내가 그녀를 본 마지막 순간 이후로 정말 좋게 변했다. 이런 말이고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Break up, glow up. 이렇게 라임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Break up이 뭐죠? 네, 이별이죠. 이별 후에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정말 상태가 자기 관리를 잘해가지고 상태가 좋아지는 거를 break up, glow up이라고 합니다. 검색해보면 이것과 관련된 밈이 많이 있어요. 구글에 밈을 검색해보세요. break up, glow up, 밈. 그러면 재밌는 사진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거트. 거트는 염소가 아니고 어떤 말의 줄임말이에요.
이 말은 요즘 한국인들도 정말 많이 쓰던데요. 역대 최고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greatest of all time, 역대 최고의. 여기서 GOAT를 따온 거예요. Michael Jordan is the GOAT. 마이클 조던은 역대 최고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가봐야 해 라는 뜻인데요. got to go의 줄임말이에요. got to go. 여기서 to가 숫자 2를 가리키는 to랑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to 대신에 숫자 2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I got to eat brunch with my cousins. 난내 사촌들과 브런치를 먹으러 가봐야겠어. 이런 뜻이겠죠? Got to go eat brunch니까요. 구찌. 네, 이 구찌라는 거는 브랜드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또 다른 뜻으로? 멋진, 훌륭한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Good, going well, cool 이런 뜻이죠. 좋고 잘 돼가고 아니면 멋지다 이런 뜻이네요. Hey, how are you? 너 어떻게 지내? Haven't seen you in a while. 요즘 좀못 봤던 것 같아. Everything okay? 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어? Yeah, everything's Gucci. 모든 일들이 정말 잘 풀리고 있어. Going well. I've just been busy. 나는 그냥 바빴을 뿐이야. 계속 늘 바빴어. 이제 H로 시작하는 슬랭에 대해 배워볼게요. 첫 번째 슬랭, HBD는 생일 축하해요 라는 뜻인데요. Happy Birthday의 줄임말이네요. H, B, D를 따온 거예요. 두 번째는 하이키인데요. 진짜, 정말, 명백하게 라는 뜻이에요. Straight up, the truth, stating the truth, obviously, intense, out in the open, very really, clearly 이런 뜻이에요. 네, straight up은 무슨 뜻이죠? Straight up은 정말이다 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의 말이 사실인지 물을 때 정말이냐? 이런 뜻일 때도 있고요. 자기 말이 사실임을 강조해서 정말이다 이런 뜻일 때도 있어요. 정말이다. 사실을 말하는 거다. 난 진실을 말하는 거다. 명백하게. 그리고 강렬하게, out in the open, 오픈된 장소에서 딱 나와 있지 않느냐? Very really, 정말로, clearly, 명백하게 이런 뜻인데요. I highly want that cat. 나는 저 고양이 원해, 정말 원해 이런 뜻이고요. She highly makes me nervous. 그녀는 정말로 나를 초조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 됩니다. HMU. 이 말은 무슨 말의 줄임말일까요? 연락해, 전화해. 의 줄임말입니다. Hit me up. Hit me up. 이거는 나한테 연락해 이런 뜻이죠? 이거 여기서 HMU를 줄인 거네요. I'm bored. Someone hit me up. 나 지루해 지금. 누군가 나한테 연락 좀 해봐. 이런 뜻이네요. 하이프. 이 단어는 우리가 뉴진스의 하이포이가 나오면서 우리가 좀 친숙해진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네, 멋진이란 뜻도 있고요. 흥분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네, 뜻을 조금 더 뜯어보면 첫 번째로 흥분시키다. 긍정적인 의미일 때는 흥분시키다예요. Very excited for something. I am hyped라고 하면 very excited for something이란 뜻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부정적인 의미라고 해석을 해보면 대대적으로 과장된 광고를 하다, 선전을 하다 이런 뜻이 또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하이포이 할 때처럼 great, superb, 훌륭한
이란 뜻이 되기도 합니다. 예시를 볼게요. Ellen, I got some chicken for you. Ellen, 나 너 위해서 치킨 좀 사왔어. 가져왔어. Oh my god, really? 헐, 진짜로? 라고 하니까, 하하, I was joking. 나 장난이었어. 농담이었어. You are getting hyped as well. 너 또한 흥분이 됐구나. 그 사실에. 그 다음에, That's some hype car you have. That's some hype car you have. 이 말은, 너가 갖고 있는 그차 멋지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That book? Yo, that's hype. 그 책? 정말, 멋지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I로 시작하는 슬랭을 배워볼 건데요. IDC는 신경 안 써의 줄임말이에요. I don't care. IDC를 따왔네요. How do you like my new nail polish? How do you like는 무슨 뜻이죠? 뭐는 어때? 어떻게 생각해? 이런 뜻이죠. 내 새 네일 한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니까 I don't care 이라고 하네요. 나 신경 안 써.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것은 무슨 말의 줄임말일까요? I don't 그렇죠. 몰라요를 뜻하는 I don't know의 줄임말이네요. IDK입니다.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오늘 뭐 하고 싶어? I don't know. You pick. 모르겠어. 너가 골라. 이런 뜻이네요. 이 말은 상관없어 라는 뜻인 I don't mind의 줄임말인데요. IDM이네요. You want me to stop talking to you? 너 내가 너한테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I don't mind. 나는 상관없어 라고 대답하네요. 'I'm down' 이 표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좋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동의를 표할 때 씁니다. When you agree with someone, 너 누군가와 당신이 동의를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Mainly used to agree to do something. 무언가를 하기로 동의를 했을 때, 승낙했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Do you want to eat ramen at 4 in the morning? 너 새벽 4시에 라면 먹을래? 라고 하니까 I'm down, 좋아, 이런 뜻이네요. 'ily'는 사랑해요 또는 사랑해의 줄임말인 말입니다. I love you의 ily를 가져왔네요. Oh my god, I forgot to do my history homework. 헐, 나 내 역사 숙제하는 거 까먹었어. 잊었어. I'll make a copy of my homework for you. 널 위해서 내 숙제 복사해 줄게. 라고 하니까 Really? Oh my god, I love you so much. 헐, 정말로? 나 너 너무 좋아. 이런 뜻이네요. 그 다음 슬랭은 ish인데요. 여기 나오는 ish가 정말 많이 쓰여요.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무엇무엇쯤, 대략, 정도 이런 뜻이고 A suffix that makes any word or phrase more vague. 전미사인데 어떤 단어나 표현을 조금 더 모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전미사예요. 그래서 Let's meet around 9-ish 이런 식으로 말하면 9시쯤 만나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9이라고 쓰지 않고 9-ish라고 쓰면은 조금 더 애매한 느낌이 들어요. 9시 정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다음 J로 시작하는 슬랭. JK는 그냥 농담이야 라는 뜻인 just kidding의 줄임말입니다. Hey, I met Bawa yesterday. And he told me he wanna go with me. Just kidding. 여기서 hey, 있잖아. I met Bow Wow yesterday.
나와우가 뭐죠? 네, 우리말로 멍멍이라는 뜻인데요. 개가 짖는 소리를 말하죠. 우리가 개를 멍멍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나와우를 멍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어제 멍멍이 만났는데 그 멍멍이가 말했어. 나랑 같이 가고 싶다고. Just kidding. 그냥 농담이야. 이런 뜻이네요. 참고로 여기 뭐 관사가 붙지 않느냐, 뭐 등등등 이 예문에 조금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예문들은 제가 채팅상에 있는 말들을 그대로 옮겨온 거기 때문에 100% 문법적으로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참고하세요. 다음 K로 시작하는 슬랭에 대해 배워볼게요. Karen. Karen이 여자 이름 아니냐고요? 네, 여자 이름은 맞는데 슬랭으로 쓰이면 진상 아줌마라는 뜻이 돼요. 볼게요. Middle-aged woman, 중년 여성인데요. Typically blonde, 보통 금발이고요. Makes solutions to others' problems an inconvenience to her. 다른 사람들한테 해결책이 되는 것들을 그녀한테는 불편한 점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거면 해결책으로 되겠는데요? 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거 불편해요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프로 불편러 생각하면 돼요. Although she isn't even remotely affected. 여기서 remotely는 slightly의 뜻이 있어요. 약간이라는 slightly의 뜻이 있는데요. 심지어 약간도 그렇게 영향을 받을 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다른 사람들한테 해결책이 되는 것을 불편한 점으로 삼는다는 거죠. 예시를 볼게요. Karen이 말해요. I would like to speak to your manager. 당신 매니저한테 제가 좀 얘기 좀 하고 싶네요. 라고 하니까 cashier이 you must be Karen 이라는 거죠. cashier은 출납원을 말하는 거죠. 출납원이 당신 Karen이군요. 진상 아줌마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오늘의 슬랭 수업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Thank you so much. Have a good rest of your day.